성격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달라지는 거라. 싸면 좋은 거. 네, 싸면 좋은 거고 비싸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싼 거고. 이게 만약에 1층이 아니고 한 2층 이상 됐으면 50 정도? 1050? 예, 60에 이거 칠 때. 그러니까 첫 입주 때는 아니 그러니까 막 지저분하고 다 지지도 않았는데 신혼부부가 처음에 그 부동산에서 받아줬지. 부동산에서 내가 가격을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신축 1060에 이걸 받아줘서 아, 지금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확 내려놨는데도 네. 아니 이 방이 얼마나 좋았나? 3m? 3m 40. 그러니까 방은 좋은데 네. 일단 1층인 거랑 이제 창문 열면 바로 주차장이라서 3m 90. 3m 90. 다 아침에 나가고 그러는데. 아무 제가 봤을 때 천에 60은 안 되고 관리비 따로 있으니까 한 천에 50 정도 해야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 관리비가 얼마였죠? 2만 원. 2만 원? 아, 따로 인터넷 포함 안 돼 있어요? 인터넷 따로 설치해야 돼요, 세입자가? 네, 아니, 통신박스가 이제 여기다 있거든. 아. 그러면 이제 자기 그 쓰는 회사. 아. 연락하면 와서 거기다 이렇게 연결해. 아, 그러니까 2만 원에 그냥 순수 그냥 관리비 2만 원이고. 인터넷 따로 전기가스 수도 아, 이제 개별이고 그냥 전기가스 수도 개별이고 인터넷 따로 자기가 뽑아야 되고 오케이 주차자리는 혹시 있어요 지금? 있죠. 어,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어,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어,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